여기는 오늘 이사간 집이고요. 가격은 545만원, 전에 40만원 정도. 신대방 역에서 한 7, 8분 정도? 그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. 아마 도배는 아까 좀 누리기 있게 해서 도배는 새로 해주신다고 청소는 아마 오늘 할 겁니다. 그래서 보니까는 요 판, 요 여기 수납장하고 요거 수납장하고 여기 두고 이 판을 올리면 책상이 되겠죠. 근데 저도 책상을 안 써서 요 판 빼고 그냥 썼습니다. 옵션은 전자레인지까지 풀옵션이고 분리형입니다. 방 크기는 여기가 지금 약간 누리끼끼 해서 그렇지 여기서 3년 사셨대요. 전에 사신 분이. 그래서 도배 새로 해준다 하고 여기 벽에서 저 창문까지가 3m 10 나오고요. 여기 에어컨 있는 데서 이 벽까지가 2m 80 나옵니다. 그러면은 요 545짜리 방 중에서 크기는 괜찮습니다. 크기는 괜찮은 편이고 분리된 공간은 제외하고의 크기입니다. 근데 도배를 하고 찍을까 하다가 오늘 요 가격대 방을 좀 보시는 분이 와서 좀 이따가 손님하고 다시 올 거라서 도배가 되면 아마 좀 당연히 흰색으로 하실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크기 정도 그 정도만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판이 분리가 되는 책상은 저는 오히려 이런 게 더 좋은 것 같아요. 붙박이보다는. 왜냐면 책상 안 쓰는 사람들은 그냥 판만 치우고 요거 두 개를 수납장으로 쓰면 되니까. 아무튼 그렇습니다.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